구성원 교양 강연 잘 살아보세 3강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김경일 인지심리학자가 연설을 맡았는데요. 1부에서는 자신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와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이어 2부에서는 자기 이해와 성격으로 인해 회사 생활에 고민을 가진 구성원의 사연에 김경일 교수가 조언하며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성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돌아보며 혼자서는 어려운 자기 이해 과정을 함께 해볼 수 있었는데요. 막연히 느끼고 있었던 걸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늘 고민됐던 부분들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되게 유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구성원 여러분들과 벌써 두 번째 만남인데요. 정말 좋은 질문, 그다음에 재밌는 질문,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하는 그런 질문들 있죠.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고받은 게 가장 의미 있었고요. 말하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 모두 사실은 같이 성장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에 더 많은 성장하기 위해서 또 그때 불러주시면 같이 와서 또 같은 즐거운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타인의 이해를 통해 동료들과 관계를 잘 쌓아 일잘러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